공원에 보면은 근데 그게 못 알리네 잘. 야 2번 숫자 안으로 월척은 되나? 무게가 좀 나간다. 이것은 젖이가 길로 나눠지면서 큰 젖이 작은 젖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작은 젖이 상류 쪽에 지금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좌우측 지금 갈대 있고 연안에 떼짱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수심이 의외로 깊습니다. 갈대밭이고는 수심이 상당히 깊은데 지금 1.3m에서 1.6m까지 나옵니다. 갈대 언저리 넘겨서 치는 대들은 1.4m에서 1.6m권 나오고 우측 갈대 안쪽 포인트가 그나마 1m 30에서 40 나옵니다. 수심이 쭉 갈대밭이고는 깊은데 아직 중부권이나 지금 전부권으로 쭉 내려오면서 봐도 아직 100% 물색이 다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물색이 완전히 안박이 돌아와야지만이 활성도가 상당히 좋고 얕은 수심까지 고기가 붙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올해는 좀 뭔지 몰라도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갈대가 빼곡하게 있는 것을 이제 수면까지만 치고 갈대는 안쪽에 공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독립 갈대가 있으면은 그 갈대를 앞을 보고 대편성을 하는데 수초 중에 질긴 수초가 아마 갈대죠. 한번 바닥에 걸리면은 채비도 많이 훼손되고 포인트 공략이 상대의 갈대가 작업하기도 힘들지만 포인트 공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측은 지금 세대를 약간 빈 공간이 있어서 조금 바닥을 좀 긁어서 지를 3개를 세워놨습니다. 지렁이를 한번 넣어봐야지 뭐가 있는지 일단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이 될 것 같은데 한 대만 지렁이 껴보고 나머지는 글루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한 대만 넣어서 뭐가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완연한 봄볕이 따뜻한 어느 날 소류지를 찾은 꾼은 갈대밭 포인트에 자리 잡고 낚시를 시작한다. 씨알 굵은 붕어도 나온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 시작이다. 글루텐도 개고 외래의 종이 있으면 어차피 지렁이를 쓰기는 어려울 거고 글루텐과 옥수수 두 가지 써야 되는데 일단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자고요. 날씨는 오늘 기가 막힙니다. 지렁이를 뭐가 건드기는 건드는데 뭐가 그러지?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이 수면을 흔들기도 하지만 낚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쾌청한 날씨에 따뜻한 햇살마저 있으니 설레는 마음이다. 저는 채비는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제가 1년 내내 쓴 채비 그대로 원봉돌에 채비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바닥이 워낙 지저분하고 이제 수초들이 막
갈대 같은 경우는 억세기 때문에 제비를 더 튼튼하게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봄에 더 큰 붕어들이 입질해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제비는 좀 튼튼하게 쓰는 편이죠. 이제는 부력이 거의 한 4.67g 전자찌에 원줄은 카본사 5호, 목줄은 모노 4호입니다. 바늘은 감성동 5호. 야, 해가 정면이라 오번 기렁이 뭐야? 뭐 불길인가 잔챙인가 모르겠네. 조그맣게 뭘 이렇게 힘었어? 여기 빠져버리네. 조그맣게 뭘 이렇게 힘었어? 아이, 빠져버리네. 지가 잘 안 보여. 대편성을 마치기도 전에 자잘한 입질이 이어진다. 해가 정면이라 찌를 보기가 쉽지 않지만 보는 입질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붕어들을 확인한다. 뭐냐 붕어는 근데 그게 못 올리네. 잘 상당히 예민하게 찌를 올리네. 씨알이 자라서인가 봐. 이제 글루텐에 입질을 하는데 한두 마디 올렸다가 떨어지고 그럽니다. 글루텐은 안 되면 이제 옥수수 써야죠. 이제 지렁이 못 쓰고 글루텐 못 쓰면은 좀 부르기린 줄 알았는데 붕어는 붕어입니다. 한두 마디 싹 올려도 떨어진 게 다 그게 붕어는 붕어인데. 눈부신 햇살이 수면 위에 떨어져 입질 파악이 어렵다. 그 와중에 잔시알 붕어 활성도는 너무 좋아서 입질은 계속 이어진다. 미끼가 떨어지기 전에 뭐 받아 먹어버리네. 붕어는 안에 들어와 있나 본데. 옥수수를 껴서 던졌는데 지가 내려가기도 전에 받아 먹습니다. 다 25cm나 되겠는데 붕어는 수초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큰 씨알이 들어왔지 안 들어왔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가라. 이러다 큰 놈 한 마리 나오면 다행인데 딱 고시알 그 크기만 나옵니다. 준척급들이 꽤 덤비네요. 야, 이러다 큰 거 한 마리 나오면 다행이고. 날씨가 좋아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데
아우 무셔. 다 올라오네. 다 올라오네. 이렇게 올라오네. 진짜. 아. 올라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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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씨. 딱 고마운 것만 나오네. 아, 참. 딱 고시할만 나오는데 큰 놈들이 밤에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게 한방탄데 갑자기 잔시알들이 많아졌네요. 야 진짜. 아 이거 그럴 때는 못 쓴다고. 그만한 씨알만 나와요. 딱 기계로 찍은 것 같이 나오네. 여기가 원래 유명한 한방터 사타터로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조금 뭔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잔챙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 일단 어두워지면은 큰 것들이 한두 마리 딱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대편성은 가장 짧은 데가 26대에서부터 가장 긴 데가 44대입니다. 우측 3대만 지금 바닥 작업을 했고 나머지는 작업을 안 했습니다. 능개친 데는 본바닥 그대로고 지금 바닥은 그나마 깨끗한데 갈 때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면은 말풀이 한 4, 50cm 있습니다. 좀 멀리 치면은 잘 안 떨어집니다. 수심은 대략 1m30에서 1m60 이런 수심을 보이고 있고 오늘 미끼는 그 지금 글루텐으로 계속 쓰는데 잔챙이들이 좀 계속 덤빕니다. 밤에는 옥수수로 일단 몇 개 끼워서 일단 큰 놈을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큰 놈들이 움직여야 나올 텐데 잔챙이들이 너무 지금 활성도가 좋아져 버렸는데 갑자기 지루하지 않은 낚시이긴 하지만 고만고만한 붕어들과 씨름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찾아왔다. 미끼에도 변화를 주었으니 이제는 듬직한 붕어와 만나고픈 꾼이다. 잔바리가 날라와요. 또 모두 찌는 잘 어울리네. 아, 딱 찍어낸 사이즈가 나오네 진짜. 자, 밤돼서 첫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딱 4번대구나. 야, 입질은 부드럽게 쭉 올리는데 씨알은 똑같습니다. 밤되니까는 의외로 입질은 딱 거의 입질은 딱 끊겼는데 한번
첫잎들이 첫잎들에 밤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꼬리가 약간 상했네요. 조그만 게. 자, 가라. 일단 글루텐이 빠르긴 한데 씨알이 잔챙이가 많이 나오네. 거의 입질이 베스트같이 한번 딱 끊겨버렸는데요, 입질이.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침에는 그래도 오늘 또 영하 1도 2도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밤에는 그렇게 입질이 많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침에 잠깐 그래도 입질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잘 지켜보겠습니다. 보통 7, 8시 춘척급 나오다가 갑자기 한 마리씩 사자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월척급의 개척수는 좀 적고 준척급에서 바로 사자들이 나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물이 2, 3년마다 한 번씩 살짝 마르거나 그런 현상이 나올 때 아마 큰 놈들은 살아남는 것 같아요. 준척급 나오다가 갑자기 사자가 일단 한두 마리씩 나온다니까 하니까 아침에 한번 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잔챙이네 또. 아. 그것도 보다가 빠지네. 오, 뭐가 라이징을 하네. 꽤 큰데 저놈은. 아, 정말. 그러면 잔챙이 소굴인가 봐. 밤 시간 동안 거짓말처럼 입질이 끊기더니 다시 잔씨알에 붕어가 성화를 부린다. 한 마리라도 씨알 좋은 붕어가 찾아와 주길 바라는 것은 욕심일까. 입질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이거 말고 사자 와야 되는데. 아. 조금 크네 그래도. 잡아가지고 가장 큰데. 자, 가운데 6번 때가 38대입니다. 아침 되니까 씨알이 조금 커졌네요. 이건 20안 8구 되겠는데 찌를 멋지게 올립니다. 야, 아침에 멋진 덩어리 한 마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번 숫자 안으로
오우. 오. 야. 야, 너무 와라. 월척은 되나? 무게가 좀 나간다. 오우. 오우. 아, 월척은 되겠네. 야. 야. 딱 월척은 되겠어요. 지금 아침에 바람이 이제 좀 살짝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맞바람인데. 야. 딱 한 30 한 1이나 될 것 같아요. 얘는 살라는 했나? 몸이 약간 좀 비닐도 벗겨지고 조금 상처가 좀 있네요. 배도 홀쭉하고. 이야, 이야, 그래도 딱 특거리 같아요. 30 한 1이나 될 것 같은데. 이야, 오늘은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더 이상 바람 불고 이제 아침에 입질이 좀 많이 끊겨서 이걸로 마감하고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되면은 거의 4월 초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란이 시작됩니다. 아마 산란 시기 맞추기가 정말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번 다음 기회는 잘 맞춰서 큰 시야를 한번 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생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가라.